오늘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이제 대리인과 지원단의 이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법에 동의하시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계획입니다. 피해자들, 여기서 피해자들이라고 하면 유족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해법에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한국 정부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이후 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과 협의하여 이후 채권 소멸 혹은 채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지난 2월 피해자들과 외교부 사이에서의 설명 절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단 면담을 준비하기도 했었고 또 개별적인 설명 절차에 배석하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외교부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에게 했던 약속과는 달리 사전이나 사후에 통지조차 없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엄중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피해자들 개개인의 채권 포기,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리인을 배제하고 한국 정부나 재단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면 많은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설명을 했는지, 의사표시를 어떻게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및 재단은 대리인과 협의하여서 이 한국 정부 해법에 동의하시는 피해자들의 채권 소멸, 채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정부의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입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교섭의 최종적인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외교적 교섭의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가 있다면 이전과 같이 강제 집행 절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분들은 일본 기업에게 직접 배상받겠다라는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고 이 외교적인 교섭의 결과에 나의 채권과 나의 판결을 팔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 정부가 여기를 방해하지 않기를 희망을 합니다. 먼저 한국 정부의 해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 집행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경우 한국 정부가 공탁 등의 방식으로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고 만약 재단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공탁을 하고 집행사건에 그 공탁서를 제출하는 방식들을 할 경우에는 집행 절차에서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부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설립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위법하게 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행 절차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확정된 3건의 판결 중 2건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재항고 심에 있고요. 최종적인 결론만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이 판결을 좀 늦게 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정부가 지금 외교적인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외교적 교섭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들이 여기에 동의하여서 본인의 집행사건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외교적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라면 그 의사를 사법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명확하게 밝힐 겁니다. 이 집행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사법부가 신속하게 마지막 최종 단계에 있는 재항고심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밝혀주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 앞에. 네, 앞에. 상의견. 외교부 장관이 그런 표현들을 했던 걸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표현을 아주 보면 동의라는 표현까지는 사실
쓰이진 않았습니다. 뭐 신속하게 해결될 것을 뭐 기대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인데요. 아마 외교부 스스로도 그 절차가 동의 절차가 아니고 설명 절차였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들을 썼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국면이 나온다면 지금 한국 정부의 해법 안에 한국 정부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쓰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해법 안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사실 이제 그게 중요한 쟁점이겠죠. 첫 번째로 한국 정부는 오늘 해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15명 중에 13명을 만났다. 근데 저희는 13명이라고 확인되지 않는데 뭐 왜 13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들을 상당수 만난 건 사실인데 그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은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도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외교부가 여기다 주장하면 저희가 그 설명 자리 때 저희가 녹음했거나 촬영했던 것들을 당연히 공개할 의사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했고 저희는 근데 그게 설명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안이 확정되면 다시 동의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뭔가 그 설명에 호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과 다르고요. 확정 판결 기준으로 하면 이제 원고 기준은 14명, 피해자 기준은 15명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정부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보내시는 분. 여기 적극적이라는 표현을 좀 정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안, 즉 일본의 사과와 일본의 재정적 출연 없이 한국 정부가 이 판결을 책임지겠다 정도의 워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하신 분은 절반 이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정 판결 받으신 피해자 중에 생존 중이신 고령의 피해자는 세 분이시죠. 그분들은 모두 한국 정부의 안에 대해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고령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신속히 해결을 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최소한 그 워딩은 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다시 좀 정리를 드리면요. 확정 판결 받으신 피해자로만 아주 좁혀봐도 정부의 이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신 분은 절반 이하다 라고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 해법 발표 전에 제가 이춘식 할아버지, 저희 일본제철 지금 생존자 세 분이잖아요. 이춘식 할아버지 일본제철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광주의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께서는 광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 그 가족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104세 되시고 직접 인터뷰하시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지난번에 외교부 국장이 2월 달에 예, 직접 찾아가서 만났을 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예,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게 떳떳한 결과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제가 가족분을 통해서 그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생존자 세 분 명확하게 정부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히셨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교부가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라 걱정하신다, 뭐 국격에 걸맞는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뭐 그렇게 명시적으로 생존자분들께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셨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름은 안 밝혔지만 그날 장관 직접 앞에서 여기 계신 미쓰비시 소송의 유족 되시는 분도 명확하게 아버지께서는 이런 구걸 같은 돈 받지 않겠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밝히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마치 정부 안에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의 워딩 중에 피해자 상당수가 빠른 해결을 원한다고 정부에 말했다라는 그 워딩이 있었는데요.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 상당수가 빠르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죠. 상당수라는 표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이전의 말들은 좀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가 정부 안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동의를 하는지 동의를 하지 않는지 정부가 가지고 오는 이 안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는 빼어놓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예, 빠른 해법을 원하고 있다라고만 말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기자님께서 이제 면담 절차,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는 단순히 듣기만 해서 그러니까 자리를 만들어서 듣기만 한다고 해서 의견을 수렴한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분석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대리인을 대신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 그리고 당사자분들도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지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해진 안이 있고 그 안에 대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 그냥 만남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설명들을 두루뭉실하게 하면서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지 그것을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의 의견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하고 싶은 안이 있었고 거기에 반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도 없었습니다.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말만으로는 그것이 이 안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절차 속에서 누군가가 하는 말을 하소연하는 걸 듣는 것처럼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의견 수렴 절차라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나 이렇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피해자 측과 소통을 했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려면 예, 그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원영 기자님.